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내용이에요. 좀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예제가 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챙이라고 하는 친구가 적은 글인데, 일단 중국어 이렇게 한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죠. 한 간자입니다. 번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하고는 좀 달라요. 한나라 한자예요. 간자체, 현대 중국어. 인데 얘를 유니코드로 표시하면 이렇게 6 플러스 하고 16진수 3개 6, 4, 9죠. 16진수입니다. 10진수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몇 비트예요? 16비트죠. 16비트. 하나의 16진수가 4비트니까 16비트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얘를 그러니까 6, 4, 9라고 하는 것을 16비트로 표시하면 바이너리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6, 4가 얘죠. 얘가 6입니다. 6이고 그리고 얘가 C가 되고 그죠? 그리고 얘가 4가 되고 그리고 얘가 9가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죠? 이게 왜 9가 되나요? 얘 1이고 얘가 8이고 8하고 1하고 합치니까 9가 되잖아요. 그죠? 6, 4, 4고 요게 이제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는 16비트의 16비트로 표현될 수 있는 16진수 4개의 글자 앞에 6 플러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나라 한자를 표시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아스키 코드보다는 훨씬 더 큰 값이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큰 값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 보시면 이런 거 960 같은 경우에는 아스키로 표현할 수가 없죠. 왜? 아스키는 255가 끝이잖아요. 그죠? 얘는 아스키로 표현할 수 있죠. 뱅. 그죠? 얘는 그래 바이트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얘는 바이트가 될 수가 없죠. 이걸 바이트로 넣어서 한번 룬이 아니라 바이트로 하면 바로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그죠? 에러. 네. 자,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어디 갔나요? 보든가. 자,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것을 컴퓨터 유니코드를 전송을 한다거나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바로 UTF-8이에요. 그렇죠? UTF-8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니까 첫 번째가 제로다 말이에요. 첫 번째가 제로이고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1바이트 하나의 바이트로서 표현되는 캐릭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이 아니고 알파벳 A라거나 대문자 A거나 소문자 A이면은 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니까 얘로 표현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바이트. 그죠?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예제처럼 얘는 하나의 바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하나의 바이트로 표현될 수가 없죠. 969는 8비트를 넘어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이트 두 개의 바이트로 해서 하나의 캐릭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죠? 세 번째 바이트로까지 쓰겠다. 3바이트로서 하나의 문자를 내가 표시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걸 첫 번째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바이트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얘는 두 개의 바이트를 쓴단 말이고 얘는 그냥 하나의 바이트만 쓰겠다는 거죠. 네 개의 바이트를 쓰겠다면 이렇게 표시하면 네 개의 바이트 쓰겠다는 표시고 다음에 제로가 있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것만 보고도 지금 이게 몇 개의 바이트로서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UTF-8입니다. 간단하죠? 유니코드는 이렇게 16비트로 표현을 하는 거고 16비트로 표현될 수 있는 문자이고 이것이 이러한 비트들, 이 비트들의 연속이죠. 2바이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컴퓨터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는 한 가지 방식이 그것이 UTF-8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세계 표준화된 방식이고 재밌는 것은 이 UTF-8을 만든 사람이 고 언어를 설계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천천히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쓸 수 있는 비트가 첫 번째는 7비트를 쓸 수가 있고 그죠? 왜냐니까 처음에 0은 써버리고 나머지 7비트 가지고 뭔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바이트를 쓸 경우에는 11비트를 쓸 수가 있고 3바이트를 쓸 경우에는 16비트를 쓸 수가 있고 16비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합으로서 문자열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현 가능한 문자들이 첫 번째 1바이트만 쓸 경우에는 127개까지만 쓸 수가 있죠. 255개가 아니라. 그죠? 아스키는 255개였잖아요. 근데 그 절반밖에 못 쓴단 말입니다. 왜 못 쓰느냐 하니까 첫 번째 비트를 이렇게 제로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써버렸단 말이죠. 그죠? 유니코드로서의 어떤 아스키 코드 255자를 표현하는 것하고 그것을 이렇게 UTF-8로 변환했을 때는 하나의 바이트로서는 UTF-8로는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바이트를 써야 돼요. 그죠? 2바이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2바이트를 쓰게 되면은 2047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3바이트, 3바이트를 쓰게 되면은 65,535글자를 쓸 수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21개 바이트 아니죠. 비트입니다. 21개 비트를 썼을 경우에는 111만 4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숫자. 그렇죠? 총 그러니까 111만 4천 개의 어떤 문자야 글자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죠. UTF-8을 통해서. 그죠? UTF-8이 사실상의 웹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코드와 UTF-8은 서로 개념이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유니코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숫자와 글자를 그냥 1대1로 매칭을 시킨 것이고, 그죠? 그리고 UTF-8은 그 매칭되어 있는 비트들이죠. 비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문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설명은 나무위키에서도 다는 아니고 어디 갔나요? 나무위키. 제가 나무위키를 내용을 지워버렸네요. 나무위키에 UTF-8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유니코드 말고 UTF-8입니다. UTF-8 검색하셔서 여기 있는 거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3번의 인코딩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인코딩 이 내용만 읽어보시면 아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유니코드와 UTF-8을 어떻게 서로 전환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